에이 진짜 엄마!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탓인 거 정말 몰라! 어머 얘 갑자기 뭐라는 거냐? 야 강석고 너 지금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? 아이씨 석고야 우리 2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. 내가 네 와이프를 잡기랬어 뭐랬어 그냥 내버려 두려서 그냥 내버려 둔 죄밖에 없는데 왜 네 이혼을 내 탓을 하는 거냐고 어? 그래 엄만 늘 날 내버려 뒀지 어? 공부 잘하는 형만 알뜰살뜰 챙기고 나는 늘 길가에 돌멩이 보듯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.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고. 야 강석구 전교 1등 강남구 대학교수 강남구 그러면서 엄만 우리 집안 자랑이라면서 항상 형만 감싸고 두셨지. 하지만 나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쓴 적 거의 없으셨고 안 그래? 내가 너한테 그랬다고? 아이고 남구야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얘한테. 아유 석구야 너가 큰애다. 어머니가 널 왜 신경 안 써? 얼마나 널 아끼고 사랑하셨었는데. 아끼고 사랑해? 엄마가 날? 엄만 말이야 어? 형이 형수랑 결혼하는 건 그렇게 반대하셨으면서 내가 내 마누라랑 결혼한다고 할 때 단번에 오케이 하셨어요. 진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. 아이고 두야 아이고 아이고 두야 게다가 내가 사업한다고 할 땐 무슨 사업인지 관심이나 가지셨나? 형도 엄마도 그렇고 다들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. 그게 팩트라고 팩트. 야 강석구 근데 왜 이제 와서들 이러실까? 에? 어색하고 닭살 돋게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혼이든 별거든 내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. 아셨어요? 네. 야 석구야 석구야 내 죄다. 내가 죄가 많다. 내가 내 죄다. 내 죄야.